오늘은 많은 분들의 큰 관심사죠. 어떻게 하면 나의 면역 기능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그 노로바이러스 얘기하셨잖아요. 누군 똑같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도 증상이 너무 심하고, 누군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도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3, 4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신종플루 독감 굉장히 유행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요, 멕시코를 방문을 했어요. 멕시코를 방문을 했는데, 멕시코의 그 국립박물관을 가서 거기에 계시는 관장님하고 몇 시간을 함께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그 국립박물관장님이 바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급하게 사망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신종플루 독감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오바마 대통령은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열조차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두 분의 차이가 바로 면역 기능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뇌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누군 죽을 수 있고 누군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거. 그래서 아마 요즘 아이들 키우면서 한참 중요한 공부하는 시기에 감기 걸리면 어떡하나, 아니면 독감 걸리면 어떡하나, 장염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많이 하실 텐데요. 면역 기능을 키워주시면 돼요.